네, 반갑습니다. 자, 연관 기억 장치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연관 기억 장치는 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찾고자 할때 일반적인 주소 방식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관 기억 장치는 데이터의 일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연관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CAM, 내용 지정 메모리라고 하고요. 컨텐츠, 데이터 일부잖아요, 그죠?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 합니다.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의 주소 탐색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격 장치는 아니고요. 주로 캐시 메모리에 많이 쓴다는 거죠. 연관 기억 장치는. 연관 기억 장치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서치 데이터 레지스터, 마스크 레지스터, 매치 레지스터 같은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분을 기억하는 것을 서치 데이터,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 일부분을 기억하는 서치 데이터 레지스터. 서치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에서 검색에 사용할 비트를 결정 하는 역할하고 검색에 사용할 비트와 동일한 위치의 비트에 1을 셋하는 것을 마스크 레지스트, 1을 셋 마스크 레지스트입니다. 매치 레지스트, 서치 데이터 레지스트에서 검색에 일치하는 내용이 저장된 저장소를 찾아 데이터 리드라이트를 수행하는 레지스트가 매치 레지스트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연관 기억 장치는 주로 캐시 메모리에 많이 쓰인다. 또는 가상 메모리에서 주소 탐색할 때 쓰인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